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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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취준진담은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 분들 대신 여기 학생 네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회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또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찾아줬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꽃미남 토론어 최낙원 학생과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문가분들이 왜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학생 네 분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취준진담 40회잖습니까? 네. 저희도 또 토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토론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좀 떨리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민지 학생 오늘 저희 토론 좀 잘할 것 같나요? 네, 항상 네. 굉장히 두 분 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예. 두 분 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현 씨는 만약에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주의였었거든요. 근데 보미 씨는 혹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주의인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요즘 대학생들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네, 알바몬에서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위가 바로 적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안정성이었고 3위가 네. 소득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고 꿈이 없다라고 하는데 1위가 적성이라니. 네. 예. 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중 82.8%가 꿈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들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네? 어릴 때 생각했던 장래희망과 일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응답한 대학생의 절반을 넘는 네. 56.7%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일치한다라는 응답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행할 여건이 안 되는 거겠죠. 맞아요. 참 이 시대에 취준생들이 살아남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취준생의 취업 선택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네.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의 직업 선택 첫 번째 키워드. 자, 과연 무엇일까요? 남과 여인데요. 남녀. 책제목 같네요. 그러게요. 이거 노래 제목도 있어요. 그게 뭐지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에 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남자와 여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그 결과가 나와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봉이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적성을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22.1%로 13%를 기록한 여성보다 10%나 넘게 연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자는? 네. 반대로 적성은 여자가 20.9%, 남자는 14.7%로 네. 여성이 5% 좀 더 넘게 적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아직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좀 더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상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남자에게 주어진 그 부양의 의무가 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 두 여학생 보면은 자신 부양 능력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지 않아요 좀? 네, 그게? 설거지만 해주신다면 네. 제가 매겨 살리겠습니다. 야! 저 설거지 잘합니다. 나도 잘해. 사랑합니다. 기가 막혀. 나도 별명 신기 건조 돼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민지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맞는 사람을 찾기 너무 어려워서 맞는 사람이 나타나만 준다면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맞춰볼까요? 저기 난 자신이 없다. 나는 조금 민지 무서웠어. 그러니까 정말 신여성다운 답변이었어. 그럼요. 너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직업 선택 기준이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요. 취준생의 직업 선택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3,320. 숫자를 3,300? 보니까 뭔가 돈 같지 않은 돈류. 예. 예전에 양치 운동이 333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저기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뭐 33살, 20살, 그쵸. 뭐 나이. 네.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20살부터 33살까지가 좀 직업 선택에 그게 유리하다 뭐 이런 건가? 좀 나이가 많아지면 힘드니까. 그럼 2033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누가 준비하셨죠?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민지 학생 말처럼 연봉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준생들의 대졸 신입 희망 연봉을 조사한 결과 평균 희망 연봉이 바로 3,3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녀로 구별을 해보자면 남자는 3,620만 원, 그리고 여자는 3,030만 원으로 남녀가 약 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대학 전공별 희망 연봉도 조사를 했다고요? 그래요? 네. 대학 전공별로도 희망 연봉을 조사해봤는데요. 네? 인문계, 상경계, 이공계 순으로 희망 연봉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문계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연봉 구간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고요. 네. 반면 상경계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리고 공학계는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공학계 연구개발직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공학계 학생들이 이렇게 더 많은 연봉을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내 학생의 좀 희망 연봉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앞에 써볼까요? 되게 고민했는데요. 솔직하게 써야 돼요. 솔직하게 네. 진짜. 네. 자신의 뜻을 담아서 희망이죠 희망 희망입니다 희망인 거죠 아이고 네. 공이죠 아이고야 연봉이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예, 예 연봉 연봉 연봉이라니까요 네 적었습니다. 연봉이라니까요 네 적었습니다 월급 아니고요 네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네. 짜잔 새우라고 정확히 새우 5,000. 그리고 근데 우리 영훈 학생은 1,200만 원이에요. 네. 또 봐봐, 반대로 민지 학생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1등. 네. 꼴등. 꼴등. 자, 여기는 근데 좀 비슷한데 이제 좀 비슷한 게 이제 같은 생각이라 그런가요? 약간 비슷한가? 우리 하은 학생은 왜? 초범 기준인 거죠? 네. 네. 저는 일단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벌어야 저희 부모님께 제가 등골 빼먹은 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녀예요. 소녀. 착해. 네, 빚을 갚지 않나 싶습니다. 착해, 착해. 우리 저기 낙원 학생은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고고익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만족스럽죠. 자, 우리 일단은 민지 학생부터 그러면 네. 한번. 1억 8천. 1억 8천, 가장 높은 금액. 와. 근데 나 솔직히 당연하게 우리 민지 학생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이게 수치가 되게 구체적인 이유는 네네. 제가 희망하는 직종에서 네. 가장 잘 갔다고 했을 때 최고 수치 초봉이기 때문에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희망하는 직종이 어떤? 네, 그래요? 로펌 변호사. 로펌 변호사 중에 가장 잘 나가신 분이 이 정도. 네. 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실. 그럼요. 충분히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너무 네. 의외예요. 좀 반전인 것 같은데 네. 1,200만 원. 전 1,200만 원 적어요. 왜 이유를? 왜냐면 또 우리 하은 학생이 저만큼 네. 버시기 때문에 설거지를 잘하잖아요. 설거지를 1,200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예요. 와이프에게 연봉을 와이프에게 받겠다. 이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럼요. 네. 네. 화이트의 프로포즈 아닌가요? 네. 러. 러. 중요한 게 있다면 네. 1,200만 원 와이프한테 받잖아요. 네. 그것도 돌려줘야 돼요. 오늘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쓴 연봉보다 어쨌든 더 많이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취준생의 직업 선택. 자, 과연 세 번째 거. 세 번째 키워드. 초등학교 교장. 이건 도저히. 교장.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네.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돈도 꽤 많이 버시면서 그렇죠. 존경도 받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교장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잘 없긴 해요. 조회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신 그렇죠, 그렇죠. 적이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키워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온 네. 이유는요.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759개 직업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직무 만족도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여도, 업무 환경,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 정년 보장, 뭐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겠고요. 발전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1점 만점에 무려 17.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왠지 진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가요. 또 어떤 직업 있나요? 네, 2위는 17.6점으로 성우가 차지했고요. 상담 전문가, 신부, 그리고 네. 작곡가 등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교수. 7위,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직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 14위에 오르는 등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20개 가운데 교육 분야가 무려 5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유젠 씨가 종사하고 계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작곡가와 국악인 등 4개의 직업이 20위권 안에 들었고요. 반면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의외로 44위, 그리고 변호사는 57위에 머물렀고요. 국회의원은 만족도 순위에서 73위에 그쳤습니다. 이게 그 의사 변호사는 너무 일이 심하게 많아서. 아마도 그래서일 것 같아요. 1억 8천 받아도. 저는 일단 재환 씨 직업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게요. 직업 만족도 어떠세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그리고 일단 저작권료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의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 나에게 그 금액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작물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친하게 지내요, 우리. 아, 이미 친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재환 씨 정말 복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설거지 잘합니다. 결혼을 못하잖아. 결혼을 못하잖아요. 자, 넘겨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면 직업 선택은 중요하니까요. 키워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네. 취준생의 직업 선택, 네 번째 키워드. 27.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퍼센테이지인가? 어떤 거죠? 또 만족도 나왔으니까 평균 직업에 대한 취직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낮은데요. 그렇네. 자, 네 번째 키워드 중에 나원 학생, 뭔가요? 네, 지금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은 어디라도 취직을 하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그 좁은 취업난을 뚫고 들어가 놓고 27.7%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보다 2.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하면 좀 쉽게 들어가는 회사가 없잖아요. 나온다고 이제 다시 다른 곳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사 1년 내 누적 구간별 누적 퇴사율을 보면요. 1개월 내 퇴사 비율이 4.6%, 3개월 내가 11.4%, 6개월 내가 17.5%, 9개월 내 22.2%, 12개월 내 27%로 나타났는데요. 3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9개월까지는 퇴사율이 감소하지만 입사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퇴사율이 다시 증가를 합니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일단 희망한 그 취업한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거기도 이제 또 채용 시기가 있잖아요. 그 채용 시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의 퇴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지학생? 네,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조직과 직무 적응 실패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어서 급여나 복리후생 불만이 뒤를 이었고요. 세 번째는 근무 지역 또는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빠져나가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대책이 있을까요? 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직무 역량과 적성을 감안한 현업 배치가 가장 많았고요. 멘토링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비전 제시와 같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입사원이 가진 적성을 좀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좀 순위가 가장 높은 걸 보니까 확실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적성을 고려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93.5%가 신입사원의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량 면접 실시,
그리고 채용 절차 및 선발 기준을 사전에 자세하게 고지하는 것, 네.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네. 길을 따랐습니다. 네, 이 같은 사항들을 기업에서 꼭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취준생의 직업 선택, 마지막 키워드. 애슐리. 아, 애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저도 네. 좋아해요. 근데 애슐리와 직업 선택 무슨 상관 있죠? 네, 애슐리는 다 가보셨죠? 네.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 애슐리 학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디? 모르셨을 거예요. 소속대학교에 애슐리 학과가 있는데 이랜드가 산학협력을 맺은 대학은 여러 곳이 있지만 이랜드란 이름을 이렇게 전면에 내건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애슐리나 네. 뭐 이랜드 계열의 외식 계열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출석하고 최소한의 성적만 유지를 하면 누구나 이랜드의 유명 외식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학생 때 아예 진로를 정해서 미리부터 살려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곳이 좀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피자 학과 이런 것도 그런 네. 게 있어요? BBQ 치킨 대학도 있고, 그렇죠? 맞잖아요. 네.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들어봤어요, 정말로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 학과와 망고식스 학과가 있었어요. 망고식스 학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이색 학과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요.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뭐요? 삼척대학교 오징어 심리학과. 그리고 뭐 제주대학교 감귤 포장 디자인 학과. 나 그거 되게 많이 알아. 투애니언 대학교 내가 제일 잘난 과. 석기시대 우가우과. 또 경주대학교 네. 왕릉과 조합과도 있었고요. 이제 뭐 내 거친 생각과. 중에 하나가 유재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요? 그 목탁 작곡학과 대볼 때 목탁 디자인 맞아요. 네. 그런 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벌 진짜? 이랬는데 사실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건 진짜요? 없습니다. 없고요. 혹시나 나는 내심 오징어 심리 연구해보고 싶어 했던 분들은 마음 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들은 예. 저보다 거친 생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사람들이 참 잘 지어냅니다. 대학이 뭐 삼척대니까 오징어 심리학과, 뭐 경주대니까 뭐 초벌학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알았는데 나건 학생은 이런 이색과를 만들면 혹시 어떤 과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탈수선학과를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희망차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학과? 네, 우리 한학생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SNS 때문에 사실 뜨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SNS 관리학과를 내가 관리사를 양성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근데 한학생 말하는 것마다 되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과연 이런 SNS 학과 이런 게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볼까요?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직업 선택의 기준은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 대 저연봉 플러스 적성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좀 사연이 도착했는데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자동차에 자도 모르면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최고 연봉이란 말에 혹해 지원을 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사에 덜컥 붙어버린 겁니다. 재현 씨, 내가 아까 부탁한 거 다 했어요? 혹시 5분 전에 부탁하신 거 봐요. 아직도 안 했어요. 급한데 어서 해요. 그거 다 하고 어제 부탁한 것도 빨리 끝내고. 다음 10시. 야 이건 끝냈다. 근데 요게 남았네. 막차 타고 집 못 가겠다. 집에는 갈 수 있을까? 띠띠띠띠 삐리리리. 응 재현아. 나 그만둬야겠어. 나 지금 멀어서 뭐 금금금. 1시, 2시, 3시, 6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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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나의 하루는 금요일에 맞춰져 있고 퇴근 시간 7시에 멈춰있어. 고연봉 받기가 어디 쉽겠니? 조금만 참아. 일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돈 힘들 때마다가 월급 통장, 적금 통장 보면서 참아. 근데 돈만 있으면 뭐에 쓸데가 없는데. 야, 누구는 그 돈 받고 싶어도 못 받아. 너 고개 겨운 소리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 진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너 좋아하는 일 뭐? 어? 음악? 너 그거에서 버는 돈 지금만큼 벌거 같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조금만 버텨. 적응 될 거야.
24시간 일, 일, 일 이런 생활에 적응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적응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저 높은 연봉을 버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좀 나서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 삶을 사는 건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네.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현재 이제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에 이제 우리 낙원 학생이 옆에 있고요. 또 저연봉 플러스 적성팀에 우리 민지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팀원은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두 분이 진행은 참 잘하시지만 과연 토론자로서도 역량이 훌륭하실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심스럽죠. 네, 지금부터 민지 학생이 문제를 낼 테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딱 1분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시계로 1분을 재서 넘어가면 칼같이 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MC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릴 적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재환 시간 1분 시작. 네.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꿈은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작곡가가 되겠다, 뭐 싱어가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일단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리스닝, 모든 음악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 뭐 팝송이니 장르 구분하지 않고 계속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팅을 했어요. 뭘 했냐,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붙이는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멜로디를 붙였더니 반주가 없네. 그래서 반주를 만드는 미디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다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용감한 형제라는 그런 작곡가 회사에 엔지니어 취직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는 제가 인생에 배우는 그 모든 음악을 다 거기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뭐 최대한 많이 하도록 네.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종료되었지만 충분히 네.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던 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그럼 이번에는 황보미 아나운서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아나운서라면 풍부한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연기 과정을 수료를 하면서 풍부한 표현력을 익히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경험이 먼 훗날 이제 그 아나운서 입사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꽁트를 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하시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같은 지망생들과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실기 스터디와 필기 스터디를 나눠서 실기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필기로는 아나운서도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사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와, 이야. 무슨 줄 알았어.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야.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두 분의 마음이 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아주 소박하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좀 팀을 짜볼 텐데. 어떡해요? 손가락으로. 기를 짓는 거? 예. 알겠습니다. 눈을 좀 가릴까요? 가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눈을 좀 가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을 네. 네, 열심히 보미 씨가 외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해볼까요?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저연봉 적성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까 적성 5위 안에 들었던 작곡가 분과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서 네. 저를 왜 뽑았죠?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워낙에 발음과 네. 언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팀이 되시면 워낙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언변과 발음 좋아. 그리고서도 그렇지만 메시지가 있잖니? 네. 네, 우리 메시지가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좀 떨리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40대 특별 MC를 맡은 최아은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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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토론은 특별
특별히 MC 두 분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두 MC분들 기존에 우리 토론할 때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많았어요. 그 하고 싶으신 말씀 바로 오늘 쏟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어떻게 두 분 파트너는 서로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네. 만난 만큼 네. 오늘 토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성 있는 주제인 만큼 현실성 있는 발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네. 진행이 아침마당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래요. 옷도 약간. 옷도 약간. 옷도 좀 그런데요. 네, 그러면 먼저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고연봉 스트레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인생의 마무리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연봉의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연봉 스트레스의 직업이 저연봉 플러스 적성의 직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연봉 적성 팀 1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보통의 직장인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서 오늘의 1분 발언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치고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근무 1일을 추가해서 주에 6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걸 4주를 치면 한 달에 2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1년으로 치면 어떨까요? 10년으로 치면요? 이렇게 길긴 긴 시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연봉 적성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임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살려면요. 여가뿐만이 아니라 업무 또한 나의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연봉이더라도 적성을 따라간다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얼간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성을 따라가면 결국 성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저연봉이더라도 적성을 따라가는 것이 개인에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오늘 MC 두 분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네. 고란도란 학생들과 오늘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 찰떡 같은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하기 깨어난다.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여기에 진짜 많이 있는데 아우 정말.